그다음에 이게 뭐예요? 이거 뭐예요? 이제 다섯째 날은 뭐예요? 오순절은 뭐예요? 복제의 능력이에요. 복제의 능력. 여러분요, 이 복제라고 하는 건 나와 같은 사람을 만들어라는 거거든. 이게 그때 당신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하는 이것이 뭐냐면, 이것이 당연히 애를 많이 낳아. 너와 같은 유전자를 많이 생산해 내라는 얘기거든, 이것이. 생육 번성 충만이. 그런데 이게 뭐냐? 복제란 말이야, 복제. 너와 같은 사람을 많이 만들어내라. 그래서 우리는 나로 하여금,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뭘 만들어야 돼? 예수화 되게 만들어야 돼, 예수화. 아니, 좌팔 새끼들도요, 만나면, 김대중이도요, 사람을 만나면, 40분 만에 감동 감화를 시켜가지고, 김대중화를 만들어버린대잖아요. 김대중이가 말이 얼마나 달변관지. 밖에서 빨갱이 김대중 이러다가 김대중이하고 딱 만나서요. 한 40분, 1시간 딱 얘기하면 김대중 선생님 그런대요. 아니, 세상 놈도 그러는데, 세상에. 이론과 사상을 가진 사람도 그런데, 성령 받은 사람들이 그걸 못하냐 이거야. 성령 받은 사람들이. 그래서 20년 동안 이 정강호 목사님이 성령이 나타난 말씀학교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찍어낸 거야. 정강호 같은 사람은 수많은 사람을 찍어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금 붙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야. 한번 따라해. 복제의 능력. 그런데 이 복제의 능력은요, 절대 인간의 힘으로 안 돼. 성령의 나타남으로 돼야 돼. 아멘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를 복음으로 낳았다 그러잖아요. 낳았다. 이게 복제 능력이에요. 낳았다는 게 복제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바울이 죽은다면 누가요? 또 디모데가 바울을 대신해서 가는 거야. 이렇게 해서 인류 역사, 복음의 역사가 이게 진행이 된 거란 말이에요. 복제 능력이란 말이에요. 복제 능력. 한번 따라해. 복제 능력. 아멘. 할렐루야요.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복제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비참한 사람이야. 비참한 사람이야. 한 시대에 보세요. 조용기 목사님이 탁 세워지니까 수많은 조용기들이 복제가 되잖아요. 지금의 순복음 교단이 그렇게 생겨난 거야. 이제 지금 정강훈의 복제가 돼서 이제 정강훈화 되고가 있어. 지금의 시대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때는요, 그 사람을 위해서만 준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 다단계와 같이 복제시키라고 준 거야. 아멘. 그래서 무디한 사람이 성령 받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서 그 무디 신학교 출신들이 이 조선 땅에 들어온 거예요. 뭘로요? 선교사로. 그러니까 제2의 무디, 제3의 무디가 돼서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웨슬리 한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세워져서 감리교 교단이 만들어지잖아요. 이게 복제의 능력이에요. 이게 복제의 능력. 조용기 목사님 뒤로는 이제 지금 정강훈 목사님이란 말이에요. 정강훈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멘이요. 그러면 이제 복제의 능력이 임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잘 들으세요. 키워드예요. 첫째,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제된 적이 있느냐? 네가 다른 사람한테 복제된 적이 있냐 이거야. 내가 다른 사람을 복제하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제된 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복제가 안 일어나느냐? 수 없는 설교를 하고 수 없는 이 집회를 하는데도 왜 복제가 안 되느냐? 자기가 복제된 적이 없는 거야. 왜 오늘날 정강호 목사님이 성령 세례 집회를 하면 방언이 터지고 성령 세례가 임했느냐? 바로 김충기에게 복제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김충기. 아멘이요. 정강호 목사님 입만 열면 김충기 얘기하잖아요. 김충기 목사님을 통해서 성령 세례를 받고 그분에게 복제가 됐기 때문에 자기가 다른 데 가서 설교를 하고 성령 집회를 하면 또 다른 복제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복제돼야 돼, 복제. 아멘. 우리는 예수에게 복제가 돼야 돼. 목사님에게 복제가 돼야 돼. 저 보세요, 저 보세요. 정강 목사님에게 복제되잖아, 복제.
그렇다고 내가 정강훈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 이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정강훈은 될 수가 없어도 정강훈의 복제는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깨달으시면 아멘. 할렐루야요. 우리 한번 다 복제되어 봅시다.